네, 놓치면 아쉬운 더 확인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김미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더 확인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강용석의 5인 사격, 문재인 대통령도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강용석 전 의원이 청와대가 백악관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모방해 연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강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성 비서관들이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참전 용사의 여성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 두 장을 같이 올렸는데요. 네. 쇼를 하다가 주제가 떨어지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 복사를 한다면서 두 사진의 구도가 유사한 점을 들어서 모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가 사진을 공개한 시점은 우리 시각으로 지난 22일 오후 4시이고요. 백악관에서 이 행사가 진행된 건 워싱턴 시각으로 22일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따지면 23일 새벽이니까요. 청와대가 10시간 정도 빨리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그렇군요. 청와대도 좀 답답했겠는데 해명이 나왔나요? 청와대 사진에 등장한 정하승 디지털 소통센터장은 SNS를 통해서 정말 연출하려고 했다면 저것보다는 잘했겠죠라며 다른 나라 대통령 사진까지 꼼꼼하게 다 알고 요리조리 피해야 했었나 보다면서 의혹을 부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질, 기상청장과 통계청장 경질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황수경 통계청장과 남재철 기상청장은 대통령 취임 때 임명된 인사로 임명 13개월 만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네. 남 기상청장은 오늘 보도된 인터뷰에서 기상청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계속 혁신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의지를 밝혔는데 인터뷰가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교체됐습니다. 그러니까요. 태풍 솔릭이 예상과 달리 별다른 피해 없이 지나가자 문책성 인사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황수경 통계청장도 10년 만에 최단 기간 재임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통계청이 올해 조사 표본을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낮은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됐고 그래서 저소득층 소득이 실제보다 많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네. 청와대는 앞으로 차은급 인사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엔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새 명품백에 남의 카드가. 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700만 원을 주고 백화점에서 산 여성용 가방에서 다른 사람의 통장과 신용카드가 나온 겁니다. 오호. 중고품을 새 것처럼 판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는 가운데 해당 브랜드는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지난 4월 말에 유명 백화점의 브랜드 매장에서 산 가방 안에서 다른 사람의 통장과 카드가 들어있는 걸 발견했다며 인터넷에 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네. 그런데 해당 브랜드 관계자는 이 물건은 판매 기록상 판매된 적이 없는 새 제품이고 어허.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진 일이라 자신들도 알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새 제품으로 교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정치부 김미선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